와인병 밑에 이렇게 홈 있잖아. 홈 이거 왜 있는 거 같아? 밑에 홈이 깊으면 더 고급 와인이고 이거 얕으면 저급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. 별 상관없을 것 같아.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잡고서 나는 손잡이? 이렇게? 그냥 멋있으려고 밑에 가라앉는 모를 덜 뭐 모시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. 그룬트 크리스마스 끝나고 가게도 오늘 조용하고 성수동도 조용하고 이제 오후 퇴근 시간 앞두고 있어서 저도 오늘 영업 준비하고 오후에 가게에서 이런저런 음악 들으면서 책 읽으면서 좀 여유 있게 보내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음반을 제가 좀 꽂아놨잖아요. 어제 저 바이닐 LP라고 하죠? 거치대? 이걸 좀 구입했는데 한결 보기 좋네요. 이 조그만데 그래도 대략 한 40개 정도의 앨범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한 칸에 한 4개씩은 들어갈 것 같은데요. 3개, 4개? 그러면은 한 30개 정도 앨범은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그때 재생하는 앨범들은 여기다가 제가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들려드릴까요? 이것도 제가 그제 종로에 있는 서울 레코드인가? 거기 가서 아 이건 명반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입을 했는데 에릭 클립턴의 기타 소리가 우리 가게에서 들리면 어떨까 해서 구입했는데 지금 이틀째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. 멋진 앨범입니다. 2016년 발매된 앨범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앨범들도 사실 제가 다 좋아하는 앨범들만 지금 여기 꽂아놨어요. 보통은 재즈 앨범들이 많고요. 블루노트에서 나온 도널드 버드 라이브 앨범 정말 멋진 앨범이고 이건 뭐지? 이건 선물 받은 일본 시티팝. 이건 뭘까? 아, 듀크 조던 뭐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들었던 Flight to Denmark. 이것도 선물 받았던 거고 이것도 선물 받은 겁니다. 정말 멋진 비틀즈를 재해석한 멋진 앨범이었어요. 에비로드 앨범을 조지 벤슨이 연주했던 앨범인데요. 챗 베이커 앨범은 제가 산 적이 없는데 대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예전에 제가 영화 소품으로 싸게 어디서 구입해온 것들이 지금 일단 여기에 한 30개의 앨범만 꽉 채워넣는 걸 목표로 제가 좋아하는 앨범들만 채워넣는 걸 목표로 시작했어요. 조금 음량을 높여서 자글자글한 그 플라스틱 사운드를 바이닐 음반을 틀어드릴 테니까요. 들으러 오세요. 어제 제가 제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꺼냈던 것 쏙 들어간 이 부분, 보조개처럼 들어간 이 부분, 이 홈은 대체 뭘까? 어떤 기능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것일까? 어떤 건 되게 깊기도 하고 어떤 건 얕기도 하고 이건 독일 화이트 와인병이에요. 독일 화이트 와인병에는 이게 별로 없네요. 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. 아주 얕아서 그렇지. 화이트 와인병은 그럼 다 그렇게 얕은가? 그렇지 않죠? 이런 화이트 와인병에 보면 레드 와인병 못지않게 깊은 홈이 있어요. 뭐든지 간에 생겨먹은 데는 다 그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런 홈이 있을 때 그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. 다른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해볼게요. 자, 일단은 와인을 따를 때 손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의견도 있었잖아요.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다 손가락을 딱 끼워서 이렇게 따른다면 뭔가 소믈리에가 된 듯한 전문적인 와인 따르는 스킬을 좀 더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하지만 그럼 이런 와인병은 이렇게 따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잖아요. 굳이 여기 홈까지 만들어가면서 손가락을 집어넣을 홈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세워놨을 때 여기에 홈이 있으면 과연 더 안정적인가?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여기에 테이블이 좀 고르지가 못하고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여기가 그냥 평평한 유리일 경우에는 훨씬 더 파손될 위험이 클 거예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가 쏙 들어갔다 보니까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이 병 아랫부분에 더 많은 유리가 들어가겠죠? 그래서 더 튼튼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 가장자리를 이루고 있는 이 유리 부분은 뭔가 더 뼈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병 자체의 견고함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 그건 사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? 가장 큰 장점은 이 와인이 갖고 있는 찌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이 찌꺼기들이 병을 가만히 세워놓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 침전물들이 이 홈 사이로 끼게 되면서 잔에다가 와인을 따랐을 때 잔에 조금 더 깨끗한 와인만이 나올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기능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
오늘날 만들어지는 와인에는 그런 침전물들이 있을 만큼 건더기가 많지가 않습니다. 거의 없잖아요. 여러분들 와인 따랐을 때 여기 찌꺼기 많이 껴있는 거 보셨어요? 있긴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이런 홈을 만들 정도의 찌꺼기는 아니죠. 와인이 많아 보이는 효과? 만약에 이 홈이 없으면 와인이 여기까지 채워져 있겠죠. 그러면 병이 더 작아도 되겠죠. 그럼 와인이 좀 더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. 뭐 이런 착시 효과는 뭐 아예 없다고 말하긴 어렵겠네요.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죠. 이 홈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급 와인이다. 이런 판타지하고도 비슷한 걸 것 같습니다. 깊다고 해서 더 고급 와인이다? 그 말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손님이 오셔서 잠깐 영상을 멈췄고 그 사이에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. 어떤 기능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 됐다라기보다는 옛날에 재래식으로 그 옛날 녹인 유리를 빨대로 파이프로 꽂아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만들던 시절에 이쪽에서 불어서 만들었겠죠. 그럼 반대편에 이 녹인 유리를 붙잡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만들고 나면 이런 모습이 되었거나 흠집이 남아있는 망한 부분이 이제 그대로 굳어서 유리병이 되면 여기가 테이블에 닿으면 다 테이블도 망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.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고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서 만들어낸 그런 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초에 병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흔적이지 기능적으로 와인의 보관이라든지 와인의 품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더 좋아서 만들어낸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휴. 눈 잘 온다. 야. 올해 또 이렇게 예쁜 눈이 올 수 있으려나? 같이 눈 구경하자고 제가 카메라 다시 켰습니다. 다들 집 앞에 매장 앞에 눈 쓰느라고 바쁜데요. 저도 조금 전에 우리 가게 앞에 눈 쓸고 왔어요. 2023년에 한 해 인사는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.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였나요? 저도 올해 드라마틱한 저의 변화가 있었던 해는 아니에요. 오히려 이곳 그룬트에 들러붙어서 계속 메뉴 개발하고 와인 리스트 짜고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가게도 2년 반쯤 됐잖아요. 자신감이 좀 늘었다는 거예요. 자신감이라는 건 편안함 같은 거죠. 뭔가 이제 좀 나답다. 이 가게의 메뉴나 와인 리스트에도 자신감이 생겼고 내가 직접 수입하는 와인도 들어와 있고 그룬트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그리고 다른 가게랑은 좀 다른 차별화된 우리만의 어떤 장르가 만들어졌다.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. 2024년 새해는 무엇을 할까?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제가 이제 다시 유럽에 나가야 된다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. 유럽에 간다, 독일에 간다. 저에겐 이제 고향이 두 개이잖아요. 한국과 그리고 12년 동안 지냈던 코로나 이후에 제가 다시 가지 못했던 독일 다시 가서 그곳에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무엇보다 바인굿 많은 바인굿과 그곳의 생산자들을 만나면서 좋은 관계도 만들고 또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야겠죠. 좋은 와인을 많이 갖고 와야겠고요. 그런 목표와 함께 2024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응원으로 제가 잘 버텨왔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.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새해 즈음에서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,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또 말 한마디로 인사 또는 사랑의 마음 전하시며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!